안녕하세요. 주식 쇼트트랙 강동석입니다. 지난 시간 25분봉을 통한 매매 전략 배워봤죠. 오늘도 두 번째 강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4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금요일 함께해 주실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텐스타 김선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잠깐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의 뭐 방송 끝날 무렵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자, 25-33 차트를 이용해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25-33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는데, 자, 기억을 하실 분들 잘 아셨을 테고,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보세요. 그때 네.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지금 33, 그러니까 25 곱하기 33 라인입니다. 33 라인을 깨고 내려가거나 깨고 올라갈 때, 그때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가 바로 매도 포인트, 그리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다시 매수 포인트, 일단 매도 포인트.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다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때 매수 포인트라 했고 그때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금요일 날 일인데 다시 한번 이때 깨졌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 차트상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 날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로도 삼성전자를 사도 되냐? 사도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내일부터 다시 달려갈 채비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몇 종목만 더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자, SM을 말씀드렸었고 네. 뭐 현대차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SM부터 볼까요? 자, SM도 똑같은 흐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었고 쭉 가다가 깨졌을 때 매도. 자, 잘 보세요. 매도 포인트로 말씀드렸었고 이때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깨고 내려갔죠. 자, 매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쭉 가다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막 겹치고 싸우는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 말씀드렸고 이때 다시 매수 포인트 발생을 했고요. 다시 매도 포인트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치고받고 싸울 때는 살 시기가 아니란 거죠. 자, 기다리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조금이나마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겠죠. 자, 이런 식의 흐름을 또 보여드렸었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때도 현대차 얘기했었나요? 네. 현대차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현대차는 이때, 근데 차트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땡겨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앞으로 땡겨서 이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를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매수 포인트라 말씀을 드렸었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이때가 아마 매도 포인트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때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잡으셨을 테고 다시 이렇게 길게 싸우는 구간에서는 사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사지 않고 이때가 다시 매수 포인트 발생하는데 이때 좀 깼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 이때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수익이 바로 이런 수익 구조가 바로 단기 차트 25분봉을 이용한 2533 제가 저만 쓰고 있는 텐스탁에서만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막 무조건 단기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네. 종목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종목을 선택한 이후에 이 방법을 좀 사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종목을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네. 과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느냐. 내가 고른 종목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자, 차근차근 종목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언제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에 대한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차트를 오늘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주식하신 지 1년이 넘어가지 않는, 한 1년도 너무 짧네요. 한 2년도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 방송 보시고 나면은 차트가 다르게 보실 겁니다. 내가 산 종목이 정말
저점인지 대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오늘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볼까요? 자, 처음에 얘기할 거는 네. 어떤 종목, 어떤 좋은 종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내 종목이 모멘텀이 살아있는가? 과연 내 종목은 정말로 얼마나 좋은 종목인가? 모멘텀이 살아있는가? 지금 업황에서 자, 애플은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애플 관련주를 갖고 있는가? 삼성 관련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내 모멘텀이 살아있는가?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 자, 제가 이제 예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갤럭시 S4에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갤럭시 S4에 내 종목은 납품이 되고 있는가? 이런 종목이 바로 모멘텀을 체크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터플렉스와 멜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루머인지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서도 갤럭시 S4에 납품이 안 된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로 심각하게 빠집니다. 자,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은 네. 먼저 저 인터플렉스를 쳐드릴게요. 자, 인터플렉스인데 분봉이네요. 자, 1봉을 보여드리면은 네. 인터플렉스가 루머가 돌았습니다. 자, 루머가 돌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삼성 갤럭시 S4에 FPCB 납품이 안 된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물량은 그러면 누가 갖고 가냐? 일단 알아본 바로는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인터플렉스 물량을 갖고 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였고 뉴플렉스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물량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일단은 루머다 이런 말이 돌았지만서도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돌려버렸어요.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삼성과 애플의 동시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애플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 납품도 안 된답니다. 루머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서도 네. 어쨌든 애플 관련됐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7만 원 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지금 4만 3천 원. 이때 잡으신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50%가 나셨어요. 네. 정말 최악이죠. 자, 이런 종목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은 멜파스. 멜파스 역시 주가, 멜파스 갤럭시 S4에 납품이 안 된다는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 누가 굉장히 많이 사주시긴 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종목 슈팅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파란불입니다. 자, 이런 식의 주가. 그래서 내 종목이 정말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악재는 없는가? 내 종목은 정말 숨겨진 악재는 없을까요?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네. 가을 투자 자문이 금감원 조사가 있는다고 해서 여러 종목들이 빠그라졌죠. 뭐 웰코론 한택을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25%에서 30% 이상씩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단계.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의 전문가가 구속됐다는 소리가 있었죠. 네.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또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뭐 DNF나 CS 같은 종목을 굉장히 환경 쪽에서 많이 밀었어요. 종목을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 관련 종목의 또 흐름을 또 보자면은 자, DNF예요. 주가 흐름 역시나 구속됐다는 소문 돌자마자 주가가 네.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거든요. 주가 빠집니다. 이런 흐름이야말로 어떻게 이런 흐름을 다 피해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정말로 찾기가 애매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목을 보실 때 되도록이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커다란 회사 그러니까 조금 큰 자문사나 이렇게 믿는 종목들은 한 번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경우가 조금 속출하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거는 관련주 이슈가 없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슈 아니면은 또 여타 다른 유상증자나 요런 이슈가 있는지 파악을 하실 필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게 끝났으면은 분기별 실적은 양호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년에 실적 발표는 네 번이 있습니다. 네 번. 네. 네 번이 있는데 실적 발표가 보통 한 달 동안 이어져요. 한 달 동안 이어져 오는데 한 달 곱하기
4번이기 때문에 1년에 4개월은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1년에 4개월 동안은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종목, 이번에 어닝 시즌이죠.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내 종목들은 정말로 4분기 실적이 양호한가, 전분기 대비해서 양호한가, 작년 분기 대비해서 양호한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종목을 정말 찾았어요. 실적도 좋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찾았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자, 여러분 주가 그냥 막 사시는 거 아닙니다. 자, 테마주, 정책 테마주 살려고 해서 막 박근혜 관련 테마주 막 삽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뭐 이지, 또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해양 수산부 관련주들 시작해서 네. 막 매수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끝나셨으면은 자, 그다음에 내재 가치 보셔야 됩니다. 내재 가치가 뭐냐?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최소한도로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는데 EPS랑 PER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이 그 종목에 들어오는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없으면 안 간다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부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종목의 내재 가치 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종목의 내재 가치 보기. 아, 이 종목이 첫 번째 얼마나 이제 종목마다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로 내재, 이 종목은 정말로 속이 알찬 종목인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IT 업종은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관련 보고서들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자, 자동차 업종은 여타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셔야 돼요. 자, 12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포드도 비롯해서 현대기아차 좋게 나와줬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관련 우리나라 주식 현대차나 기아차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셔야 되고 자, 철강업종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조업 지수일까요? 자, 뭐 알코아 지수 포함되겠지만은 자, 제조업 지수가 좋아야지만 철강업종 당연히 기업에서 철강 관련 제품들을 사다가 만들어서 제조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강업종 관련해서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꼭 확인하시면은 이 종목은 조금 그나마 내재 분석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모멘텀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보유한 모멘텀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랑 비슷한데 만약에 이제 셰일가스 관련 주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취임식을 하죠. 네. 그 취임식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책으로 내놓았던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은 꿈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셰일가스 관련 주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타 다른 뭐 태양광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OCI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단기간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정책에 맞물려 있는지 근데 이거는 정책에 맞물려 있는 테마주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종목이 정책에 맞물려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웰크로난텍이라는 종목이 가을 투자자분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내년부터 해서 2013년부터 해서 해양 폐기물을 바다에 그냥 못 버리게 돼요. 단기적으로 조금씩 버려야 되고 그거를 또 정제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담수화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웰크론한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워낙에 좋았었는데 이번에 가을 투자자문 얘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래서 관련 정책이 과연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 모멘텀 분석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자, 2013년 1월에 모멘텀은 가장 첫 번째 나온 테마는 CES 테마였어요. CES 네. 라스베가스 가전 제품 박람회 테마였는데 네. 이때 나왔던 게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때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 보셨나요?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휴대폰 막 스마트폰 휘어지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와주는데 지금 또 다시 이슈가 되는 게 갤럭시 S4 제품들이 과연 이런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갤럭시 S4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 플렉서블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아이 컴포넌트나 일진 디스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CES가 끝난 이후에는 주가가 다 빠져버렸어요. 쫙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어제 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주가는 조금 모멘텀이 생겨줘야지만 수급이 쌓여주기 때문에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수익을 주기 위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아까 재무 분석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재무 분석. 자, 얼마나 내 종목은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내 종목은 싼가.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면은 정말 좋은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저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번째 말씀드렸는데, 자, HTS를 이용해서 기업 분석을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다트 전자공시, 자, 사이트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트 FSS, OR.KR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련 회사를 치시면은 재무제표가 분기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그게 좀, 처음에 보시기에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서도 내가 돈 주고 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처음에 초보자분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자, 퍼랑 EPS 계산하는 거,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퍼랑 EPS 정도는 알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퍼랑 EPS가 뭐냐? 자, 퍼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퍼가 몇이라고 하죠? 10 정도요. 예, 10 정도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10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타 근데 바이오 의학 제품들의 퍼는 50에서 막 1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가 보통 바이오주는 50 정도가 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발생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퍼가 한 10 정도에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퍼가 주가 나누기 EPS인데,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정말 쉽습니다. 당기순이익을 4분기까지 실적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딱 예측치가 나와주잖아요. 그 종목들을 주식수로 나누신 다음에 그 나눈 값을 다시 주가에서 나눈 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지키시고 최소한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요거는 예측치, 그러니까 HTS 상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3분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4분기 예측치 빨리빨리 확인을 하시고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HTS 종목별 매매 동향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3일간의 수급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종목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종목별 투자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관과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특히 어닝 시즌에는 누가 많이 작용을 하냐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네. 그 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작용하는 모습이 바로 연기금이에요. 자, 연기금은 어닝 시즌, 특히 이번 시즌 때 연기금이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은 IT가 빠져 있고요. 네. 자동차가 빠져 있고, 여타 다른 통신, 뭐 제약, 바이오, 전기전자, 오늘은 금융주도 유틸리티죠. 이런 종목, 네. 금융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약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업종은 전부 다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한 은행주 빼고서는 전부 다 방어적이에요. 이런 종목들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지금 연기금 기관에서 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어닝 시즌이 끝나는 2월 말까지는 좋지 않다. 크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의 흐름 자체에서 연기금의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은행, 제약, 바이오, 유틸리티주, 다음 또 말씀 뭐 드렸었죠? 갑자기 통신주 관련해서 네. 그런 종목들은 꼭 수급 체크하시고 기관들 중에서도 어디? 연기금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 기관별 움직임을 형태, 어떤 이 기관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금융투자도 있고 투신도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험 쪽은 중장기적으로 투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자금 자체가 굉장히 길게 10년씩 보험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고요. 자, 투신은 역시 펀드 자금. 최근에 투신 물량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2000포인트 위로는 좀 나와줬었는데 2000포인트 다시 깨지고 내려가니까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신권은 약간 펀드 지수 영향에 따라서 많이 반응을 한다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기타 금융 쪽은 좀 중장기적, 이게 투자 자문사 좀 이쪽이 많은데 중장기적인 투자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길게. 기타 범위 쪽은 근데 특징이 있는데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매수를 합니다. 보통 뭐 한 달 이상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보통 3주가량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범위 물량이 딱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매수가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다가 갑자기 뚝 끊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기타 범위 물량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날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자, 국가 지자체 얘들은 정말로 단기적으로 봅니다. 얘들 물량 갑자기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보통 5% 정도 오르면은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 물량 특히 좀 단기적 대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종목 선택이 끝났어요. 내가 종목을 찾았습니다. 종목을 찾았는데 찾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찾은 종목이 현대중공업, 미나모 삼성전자, 포스코 ICT,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왜 항상 내가 사면은 왜 항상 내가 사면은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려서 얘기하면은 네. 왜 항상 나는 이때 사고 뭐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살까요? 아. 왜 나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때 사서 팔지를 못해요. 팔지를 못해요. 팔 타이밍을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팔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내려와요. 근데 이때 올라가는데 아깝잖아요. 내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 돈이 이게 32만 원 하던 게 28만 원까지 내려왔으면은 마이너스 15%가 났습니다. 근데 못 판다고요. 또 기다린다고요.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최소한도로 피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때 사신 분들은 정말 마음 아프겠지만 이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종목을 사야 되는가?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는 많이들 안 담으실 테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담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때 사신 분들 급등하니까 사는데 이때 못 판다고요. 또 이때 사신 분들.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왜 나는 항상 이때만 사느냐? 또 하나 볼까요? 포스코 ICT 작은 종목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포스코 ICT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종목 상담이 굉장히 잦았어요. 이거를 지금 사신 분들은 이때 샀단 말이에요. 이때 샀는데 이 종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산 가격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종목 갑자기 급등하니까 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미쳐버리는 거죠.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상담 전화가 막 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전화 오면은 상담을 해드려서 더 갈 거다. 가지고 가라.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 팔고 싶은 거죠. 내가 산 가격까지 위에 갔어. 그러니까 수익이 나봤자 여기서 나봤자 수익이 정말 많이 뭐가 7% 정도. 그리고 보통은 내가 산 종목 위로 올라갔을 때 1에서 3%까지 딱 되잖아요. 네.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하세요.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하세요. 전화 오는 거 다 물어보면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 적은 왔는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소리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정말로 주제로 갖고 나온 게 왜 이 네. 종목을, 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왜 하필 나는 이런 고점에서 사나. 제가 지금, 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때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잡으시면은 이때 고점에서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고요. 자, 아주 한 종목 SK하이닉스도 많이 갖고 계시죠?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맞춰 볼까요? 이때랑요. 이때예요. 정말 많이 물려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 가장 많이 왔던 게 이때 오면은 팔까요? 이런 문의가 와요. 최소한도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송을 본 후에는 이 방송이 끝나는 8시에는 최소한 우리는 이런 땐 잡아보자고요. 이때. 아무리 못해도 이때는 잡아봅시다.
이때 잡는 방법을 제가 이제 슬슬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좀 이따 이제 조금 쉰 다음에 차트 뽀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산 종목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비법 노하우를 공개될 건데요. 차트를 통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텐스타 김선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뽀개 볼까요? 네, 시작합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 방송을 한 30분 들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종목이 좋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장기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종목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아니고 무조건 차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뭐 소리 크게 하셔도 상관없고 노트 하시는 더 좋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먼저 차트에 대한 설명. 차트는 종목에 살아숨는 그림자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왜 살아 숨쉬는 그림자냐? 차트의 움직임에서 차트 한 주 한 주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클릭입니다. 클릭이에요. 매수하기 위해서 단돈 만 원짜리라도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클릭을 합니다. 그 클릭 하나가 모여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돼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종목에 살아 숨쉬는지 그림자라고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차트에서 절대적으로 차트가 절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절대반지와 같은 거예요. 차트와 수급의 움직임. 차트는 수급이 없으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급이 있어야지만 차트가 움직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급이 하루에 만 주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해 봅시다.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는 무조건 수급이 있어야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른 종목이 정말 좋은데 하루 거래량이 만 주가 안 된다. 2만 주도 안 된다. 만 단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매매를 하실 때 주의 깊게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로 수급,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또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자, 1단계. 중기 일봉을 이용해서 바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일봉. 자, 60일선과 120일선을 체크합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아무 종목이나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앵커님, 아무 종목이나 좀 던져주시죠. 오늘 장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삼성생명이 궁금한데요. 자, 삼성생명. 요거는 짠 게 아니고요. 네. 자, 바로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생명. 자, 삼성생명 차트를 자, 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체크해 드려요. 아이고,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뛰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뛰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 그리고 이때. 상승하는 구간만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쭉 빠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튑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밑에 구간이 항상 발생하는 부분은 빨간 양봉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라인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도 보이죠? 보이신가요? 여기도. 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크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 그러면은 과연 내 종목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느냐? 터지니까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 과연 나는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좀 잡기 어려운 오리온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리온. 오리온이 중국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네. 오리온 초코파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그래서 오리온을? 개인적으로 OS를 더. 아, OS. 네. OS도 오리온 거죠? 네. 그렇죠? 오리온. 저도 사실은 초코파이보다는 OS를 좋아하는데 자, 오리온을 보도록 할게요. 훈련소의 갑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리온 갑입니다. 자, 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쳤네요. 자, 오리온. 오리온도 여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마다 거래량이 나와요. 자, 이때 상승폭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때마다 나오는 거래량이 확인하십시오. 크게 일단 매수가 나와준 이후에 이렇게 큰 매수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의 크기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야말로 언제 사야, 또 이런 종목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또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의 유일한 낙인 소녀시대 SM 한번 SM, 볼까요? SM 지난주부터 이제 SM을 잡고 이제 네. SM 그 이번에 발표한 노래가 뭐죠? 제가 아이가로 보이죠? 예? 아이가로 보이. 아이가로 보이.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아이가로 보이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터지면 살짝 올라가졌고 이때도 살짝 올라가졌고 자, 체크 되시나요? 약간 그 이때 너무 많이 좀 빠져준 모습, 네. 이때 다시 좀 받아준 모양인데 받아준 모양새에서 약간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래량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을 좀 늘려놨는데 여기 이제 동그랗게 좀 그어드리자면은 빨간색 양봉이 좀 보입니다. 이때도 보이고 이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와주는데 사자마자 이때는 바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 이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찰나에서 나오는 빨간색 양봉은, 빨간색 장대 양봉은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매수 타이밍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잡아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차트의 흐름을 좀 말씀드릴 건데, 2단계가 바로 단기 25분봉을 제가 주로 쓰는 그 기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요. 25분봉, 단기 25분봉을 이용해서 주가의 매매, 가장 싼 가격을 찾아보자입니다. 자, 2533. 자, 요거는 제가 쓰는, 텐사에서 쓰는 기법인데 25분봉이 33. 자, 33 라인을 뚫고 가는 타이밍을 가지고서 단기 저점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방법이고 또 똑같은 차트 흐름인데 5165라는 또 차트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건 5분봉을 165개로 해가지고 또 보는 그런 방법인데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삼성생명부터 볼게요. 네. 삼성생명에 제가 이미 그려놨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크게 잡아드릴 텐데 이 종목의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과연 나는 언제 과연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네. 내가 종목을 딱 골랐는데 이 종목이 정말로 잘 갈 것 같아요. 잘 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와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는 따라가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순간 그냥 아작이 납니다. 과연 내 돈이 싸그리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언제 살까요? 바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뚫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산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깨지는 타이밍에는 팔고 이럴 때는 이제 기다리라. 이럴 때는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사시더라도 바로 팔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바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일봉으로 바꿉니다. 이게 언제죠? 날짜가 14일입니다. 자, 14일 체크해드릴게요. 자, 14일 오늘?
14일, 아, 이렇게 일봉이죠. 14일인데, 자, 보세요. 18일, 17일, 이때, 이때 바로 라인, 이 라인, 이때 바로 매수가 발생하는 시그널이 발생을 해요. 이때를 확대해 본 게 바로 분봉으로,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런 타이밍, 바로 뚫고 올라갈 때, 아까 뭐, 2533에서 25분봉이 30선 라인을 이렇게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안착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봉으로 다시 바꿔봤을 때 수익률이 얼마? 벌써 97,000원에서 106,000원, 벌써 10% 드셨어요. 네. 자, 이런 타이밍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과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온. 자, 여러분 오리온 볼게요. 오리온도 지금 이거 일봉인데 과연 언제 살까? 나 이 종목 언제 사야지? 정말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나마 맘고생 안 할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자, 갔는데 이제 분봉 다시 25라인 나왔습니다. 자, 오리온을 딱 보니까 네. 오늘 사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장 시작부터 뚫고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정확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오리온이 사야 될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오늘 장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린 2533을 지금 체크하신 분들이라면은 벌써 오늘 한 106만 원에 사가지고 107만 원 정도에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 1% 정도인데 상관없습니다. 내일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일봉으로 갔을 때 얼마나 저점이냐. 자, 저점이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빠졌던 주가가 반등을 하는 첫 타이밍이에요.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무슨 라인? 이 선이 바로 무슨 라인이죠? 60일선입니다, 여러분. 60일선이에요. 60일선을 일봉에서는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분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샀을 때 바로 이때 매수 타이밍이 발생을 한 거죠. 매수 타이밍이 오늘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33 라인이 타고 올라가서 수익 실현 깰 때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은 최소한 마음고생 안 하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3에서 5%를 드실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흔들릴 때 마음고생 안 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자, SM 볼게요. 자, SM 분봉이에요. 아까 이거 되게 설명하기 힘든 차트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매수 타이밍이 이게 분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때고 매도가 이때고 그리고 안 깨지고 가다가 이때가 매수고 올라가다가 이때가 매도고 쭉 가다가 이때는 매수하지 말랬죠? 네.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고 매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정확하게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아직 정확하게 이 종목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거의 며칠째 이 구간 자체를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안착을 못했어요. 자, 이 종목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양봉이 나와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보인다면은 SM은 이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일봉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서 보니까 차트가 너무나도 이쁜 차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좀 사고 싶은 그런 차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직 몰라요. 이 종목 여기서 좀 더 뚫고 올라갈 여지가 지금 있긴 한데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봉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만약에 조금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그때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종목을 샀어요. 네. 싸게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을 샀는데 과연 언제 팔아야 되냐? 매도 시점, 3단계. 매도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가?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차트가 꺾이는 시점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은 추격 매수한 시점이 또 이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막 그렇게 막 그렸는데 항상 꼭지에서 지금 매달려버린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때는 항상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줍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종목을 갖고 왔어요. 플랜티넷 차트를 제가 좀 더 이제 보기 쉽기 때문에 네. 플랜티넷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플랜티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갔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그래도 이때 보시죠. 이제 상승하는 구간마다 상승하고 여기도 상승하죠. 자, 상승하고 가죠. 자, 상승하고 가는데 이때마다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고 가는데 이럴 때는 팔아야 될 타이밍은 아니에요. 언제 팔아야 되냐? 바로 이런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 자, 거래량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점 이렇게 거래량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량 중에서 이 라인, 이 항상 위에 꼭대기를 뚫고 올라간 거래량이 발생을 해.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때 발생을 해요. 이때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는 한 2, 3일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서 파란색 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오거나 내려앉거나 이제 반복을 해요. 이렇게 나와줄 때. 이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갑자기 네. 며칠씩 두껍게 나오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적인 매도 타이밍입니다. 역시나 그 후에 주가가 쭉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안 터져요. 이때. 그럼 이때에는 또 개인들이 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다가 이때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한숨 내쉬면서 계시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좋아요, 사실. 근데 네. 항상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이때 오니까 기다렸다가 또 1에서 3%, 잘 먹으면 1에서 3%예요. 1에서 3% 먹거나 아니면은 본전. 근데 본전이 되면은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본전. 거의 그래서 같은 가격에 팝니다. 근데 이 플랜티넷 차트는 그나마 차트 흐름이 몇 개월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끝났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 가면은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렸던,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 게, 일진 디스플레이 말씀드릴게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종목, 이렇게 플랜티넷처럼 아까처럼 막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종목은 보유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역시나 상승폭이 나올 때마다, 네. 상승폭이 이렇게 이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여기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집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데, 네. 거래량이 크게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막 이런 흐름의 차트 흐름이 아직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그럼 이 종목은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가요. 예, 여러분, 더 갑니다. 자, 이 종목 약간 흘러내리는 모양새이지만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서도 주봉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아직 크게 위태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보여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약간의 떡 꺾인 흐름 이렇게 약간의 내려간 흐름 위에는 반드시 반등을 줍니다. 근데 이게 아직 크게 깨트리지 않고서 반등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은 약간의 주봉 상태가 주봉으로 마이너스 11% 빠졌을지언정 실적으로 인해서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종목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종목을 이제 보셔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선부터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얼마나 내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종목을 사고 싶어요. 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카지노 룰렛 방법, 카지노 룰렛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카지노 가서 그 구슬을 이렇게 던지고 네. 커다란 판에 왜 돈 걸잖아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재밌는 게 빨간색이랑 파란색 맞나요? 홀짝을 얘기할게요. 홀이나 짝에 걸면은 0도 있죠. 홀이나 짝에 걸면은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 제가 1,000원을 걸었어요. 실패할 경우에는 2배를 겁니다. 그럼 2,000원을 걸겠죠. 여기서 또 만약에 홀짝을 못 맞췄어. 그럼 얼마? 4,000원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 다섯 번 안에는 보통 맞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보통 이걸 못 참으시고 막 엄청 거시죠. 그러면 안 되시고.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전제 조건 일단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좋아야 되고, 카지노 룰렛 조칙은.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수익은 무조건 낼 수가 있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냐? 자, 이건 따라 하십시오.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 종목 네 번 나눠서 하기입니다. 한 종목을 네 번 나눠서 합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제가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를 매수합니다. 종목을 다 고르고 다 했는데도 불안하니까 10%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천 원만 종목을 먼저 삽니다. 근데 종목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10% 하락시 20% 추가 매수합니다. 2,000원을 더 사요. 3,000원째 샀잖아요. 그런데 또 빠져요. 근데 이럴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나 해서 또 빠져요. 그럼 30%를 더 삽니다. 그러면 얼마죠? 6,000원째 샀죠. 그런데도 또 빠진다. 그러면 40% 삽니다. 이거는 만원치를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절대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조건 실적이 괜찮아야 되고. 실적이 좋은데 빠지는 거죠. 앞으로 가볼까요? 네.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한 주봉의 상승 패턴이 있어야 되고, 주봉의 상승 패턴입니다. 월봉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주봉의 상승 패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래도 나온다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보통은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정말로 길게 걸렸을 때가 6개월이 걸리고요. 보통은 이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자, 2개월 정도로 보통은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하신다면은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좀 굉장히 조금은 끈기를 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꼭 성공하시고서 수익 크게 내시고서 저를 좀 다음에 만나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김소연 대표님,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아, 네. 저희 이제 텐스타에 오셔가지고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글로 회사처럼 전화하시면은 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18일 주식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주말에는 비교적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나들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못 본 영화도 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